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장 1%, 어제는 또 5%로 마감이 됐고요. 사실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네. 관심도가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본 코너는 아니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이데일리에서 참여한 코너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2.7%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빠지는 이유가 일단 보유예수 물량이 4.6% 풀린다. 물론 대주주 LG화학의 지분은 안 풀린다. 풀렸지만은 안 나온다. 예.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의 4.2%의 물량이 풀리긴 하지만은 그게 보유예수 물량 해제가 된다는 거지 매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주가 빠진 거죠. 그러면서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76%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겁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냐면, 비중 확대, 매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안 좋은 측면이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저점이 나올 수 있으니, 바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 약해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분기는요, 실적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3분기 실적이 좋다는데 지금 주식을 팔아? 글쎄요, 퀘스천 마크. 저 같으면은 매니저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나 더 계속해서 우리 본코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예. TCC 스틸 말씀드려서 벌써 24%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원통형 전지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3분기 또 실적 좋아지고 어쨌건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향조정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나왔죠?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과거의 부분을 반영시켜서 나타냈던 리포트였고, 미래적인 부분을 반영시키면은 상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LG는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델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수익이 벌써 5% 넘게 났어요. 근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퀘스천 마크 가능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짧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지 말고 전체 시장이 이렇게 서서히 외국인들이 아까 달러의 강세에서 그죠 약세로 전환돼 조금 되고 있잖아요. 예. 본격적인 달러의 약세로 전환되기 위해서 유럽 쪽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외국인의 시장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대형 종목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때 2차 전지가 고밸류지만은 성장성 때문에 고밸류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슈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러한 이유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27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대까지 낙폭을 좀 기록을 하다가 결국 마감에서는 0.1%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상승력을 계속 오늘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장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4거래를 연속으로 또 순매수 행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좀 들어오는 기조 보여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수급적인 요소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좀 뭐 30%? 30% 정도, 뭐 30% 빠지는 건가요? 3%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공매도가 집중된 매물대를 상향 돌파하고 있어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도 체크를 좀 해주셨네요.